안녕하세요. 호식매입니다. 오늘부터 해볼 게임은 원샷이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이름에서 느껴지나요? 느껴지듯이 딱 한 번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네요. 특구루 기반인데 예전에 우리가 플레이했던 언더테일이나 스탠리 패러블처럼 제4의 벽을 허무는, 그래서 플레이어인 저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네요. 일단 한번 플레이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고맙게도 공식 한국어화네요. 아하. 조작법. 아, 패드도 가능하구나. A, B. 저는 키보드를 하고 있으니까 Z, X. 그리고 뛰는 것도 있고요. 메뉴랑 소지품은 A, S. 게임 방법. 주변 환경에서 또는 캐릭터와의 소통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아이템은 소지품 메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선택한 아이템을 소지품 메뉴의 다른 아이템과 조합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 화면 플레이도 선택 가능하나 창모드 플레이를 추천합니다. 저는 지금 창모드로 하고 있어요. 게임을 종료해도 진행 상태가 자동 저장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몇 가지 중요 이벤트 종료 시에도 자동 저장. 오, 깜짝아. 번쩍 노란 눈이네요. 캐릭터 눈이 너무 똘망똘망해. 어허. 저기요. 어허. 무슨 일일까? 오. 꼬리가 아니라 목도리인가요? 뭔가 파란 목도리네. 그리고 귀가 달린 모자를 쓰고 있네요. 귀엽다. 약간 품에2의 큐브 같다. 눈도 노랗고. 이 노란 건 뭘까? 니코가 방금 전에 일어난 곳이다. 아, 얘 이름이 니콘가 봐요. 이분 이름이. 나이를 모르니까. 뭔가 반짝이는데. TV 리모컨이 놓여있다. 어? 니콘은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오. 아까 소지품이 뭐라 그랬죠? 어두워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 리모컨. 어? 아, 선택을 하면은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되는구나. 먼지투성이 책들이다. 여긴 너무 어두워 책을 읽을 수 없다. 다 어둡다고 하네요. 밖은 밝은데? 희미한 빛 속에서 니코는 리모컨의 버튼이 있는 곳을 들여다보았다. 번호 중 3, 4, 9, 7. 4개만 남아있다. 이거 기억해야 되나? 빨강 3, 파랑 4, 노랑 9, 그리고 초록 7. 제가 숫자에 갖고 있는 이미지 컬러랑 전혀 다르네요. 다들 있지 않나요? 4개의 숫자는 밝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미지 컬러가. 그러면은 이걸 놓고 보면 어떻게 돼? 부드러운 빛이 창문으로 흘러들어온다. 아하, 여기 있구나. 컴퓨터도 있어요. 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아, 이건가 보다. 아까 뭐였죠? 초록 7이었는데 빨강 3이었고 까먹었다. 다시 볼게요. 0730 접근 거부. 다시 보자. 아이템을 선택하고 보면, 아, 파랑 4랑 노랑 9구나. 알겠어요. 오잉? 파랑 4 노랑 9였죠? 입력이 되어있네요. 4739 접근 승인. 오, 우와. 설마 이건가? 아, 안 되네요. 이건 제 실제 윈도우 마우스 커서인데 게임 내 커서가 아니라. 날 찾았구나. 누구세요? 왜지? 너무 늦었어. 이 세계는 거의 망가졌어. 여기서 나가는 순간 확실히 알게 될 거야. 어허. 여기는 구할 가치가 없는 곳이야.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어? 그렇다면 이것만 기억해. 네가 여기서 하는 행동은 니코에게 영향을 미칠 거야. 이거는 나한테 하는 얘긴데. 그쵸? 약간 소름. 너의 임무는 니코가 떠날 수 있게 돕는 거지. 아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오오. 오, 깜짝아. 이거는 진짜 우리 윈도우 창이에요. 기회는 한 번뿐이야.
그리고 저의 이름이 써져 있네요. 이거는,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 이 이름은 내 컴퓨터 이름인가? 아니야, 컴퓨터 이름도 이거 아니야. 저는 컴퓨터 이름 뒤에다가 PC를 붙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 이름이 아닌데? 어떻게 알았지? 좀 무섭네요. 조금 리얼로 프리키한데? 니코는 문에 잠금 장치가 열린 소리를 들었다. 어디 문? 아래 문 말하나? 여기도 뭐 있어, 근데. 오잉? 여기는 화장실 같네요. 이 게임도 거울을 미려하게 표현했다. 플러스 1점. 밝게 빛나는 노란색 눈이 니코를 응시한다. 야, 내 이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너무 신경 쓰여. 변기 안에 물이 없다. 욕조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아, 우리 집 수도가 끊겼군요. 전기는 들어오던데. 뻣뻣하게 메말라버린 시든 식물이 있다. 가지 하나가 부러져 떨어진다. 뭔가 얻었나 봐요. 마른 나뭇가지. 화장실에 있던 식물에서 꺾은 말라버린 가지. 일단 놔두고요. 이 문이 열렸다는 소리 같은데. 오!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다시 들어갈 수 없어. 아, 들어가시네요. 이봐. 안 켜지네. 누구였을까? 누군가 나한테 니코를 맡기고 떠나버렸어. 컴퓨터 속의 인물이. TV에서 불꽃이 튀고 있다. 위험해 보인다. 이건 뭘까요? 잠깐. 구멍으로는 안 가지는 것 같아. 그쵸? 아하. 뭔가 일색구멍 같은데 좀 크네요. 이쪽은 길이 없고. 아래는 부엌 같은데. 오! 이거 들리나요? 여기는 나무바닥 소리인데, 여기는 타일바닥 소리야. 냉장고 안에 술병이 있다. 니코는 병을 집어들었다. 아, 술을 마셔도 되는 나이인가? 평범한 탁자다. 되게 어려 보이긴 하는데, 평범한 의자다. 싱크대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수도 끊겼죠, 지금. 수도는 끊겼는데 전기는 들어온다. 오잉? 벽난로 속 떼나무가 그대로 있다. 야, 이거 자가인가 본데? 불을 피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 그래. 불을, 아, 맞다. 아까. 술병. 안에 든 액체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 이거를 여기다 끼얹고요. 벽난로 속 떼나무가 그대로 있다. 안 되네요. 그러면 마른 나뭇가지를, 니코는 나뭇가지를 술에 담갔다. 아, 조합. 오! 조합이 됐어. 술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다, 빈병. 끝부분에 술을 적신 나뭇가지다, 젖은 나뭇가지. 근데 젖으면 안될 텐데. 저는 나뭇가지로 이렇게 마찰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젖은 나뭇가지, 여기다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아, 맞다, 맞다. TV에서 불꽃. 이거. 요거를 쥐고, 니코는 나뭇가지를 가져다 댔다. 오, 된다. 앗! 푸른 불꽃이 붙었어. 이걸 여기에다가 붙이면, 오, 됐다. 희미한 불꽃이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뭔가 반짝이는데, 뭔가가 불빛을 받아 바닥 위에서 희미하게 반짝인다. 바닥 틈새에 작은 금속 물체가 끼어 있다. 니코는 금속 물체를 파냈다. 지하실 열쇠. 이건가 보다. 지하실 열쇠. 지하실 열쇠를 손에 들고, 근데 좀 다르게 생겼는데? 열려라, 참깨. 아닌가 봐요. 어디 또 문이 있나? 아, 여긴가? 호잇? 아, 여긴가 보다. 오! 눈만 반짝여. 심지어 눈의 광원 때문에 모자 끝이 빛나기까지 해요. 눈에서 불빛이 나나 봐. 굉장히, 그리고 집이 높네요. 오! 잘못된 거 아니야? 오! 뭔가 있다. 저게 뭐지? 뭔가가 떨어져 있어. 호잉? 아, 전구구나.
이 전국 굉장히 크군. 오. 오. 손에 들었어. 아, 그리고 충분히 밝아졌네요. 그리고 호이 올라가자. 이걸로 이제 전기세는 굳었어. 이제 수도세만 해결하면 돼. 긍차. 오, 이거를 어디다 갖다 해야 되나? 소지품창. 커다란 전구. 태양이다. 태양이라고? 아, 전구를 손에 들고는 있는데 장착은 안 해도 손에 들고 있네요. 굉장히 커서 그런가 봐. 롤플레잉 게임 주인공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법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나 봐요. 아, 설마 이게 전구 모양인가? 하긴 약간 음각 같아. 구멍이라기보다는. 그쵸? 설마. 오! 설마가 설마 설마 사실이었어. 핫. 너무 눈이 부셔. 무슨 소리죠? 어? 여긴 어디야? 나 어디서 온 거야? 컴퓨터 단말기의 잔해다. 오잉? 단말기의 잔해. 뭐지? 뭔가 연구실 같은 곳으로 떨어졌는데요. 니코, 너 어디 있는 거야? 오! 거대한 탑이. 탑인가? 뭐야, 왜 이렇게 길어? 빠른 이동. 한번 방문한 장소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이동을 사용하려면 메뉴에서 빠른 이동을 선택하십시오. 메뉴를 여는 기본 키는 A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이? 아, 참고는 뭐야? 아, 이거구나. 알겠어요. 소리가 좋다. 빠른 이동. 불모지 입구. 여기가 입구인가? 오! 내 발자국이 남아. 아, 뭔가 버려진 지하철 한 칸이었구나. 근데 의자가 있어야지 이런 게 있는 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컴퓨터가 있네요. 너 누구니? 안녕하세요. 로봇의 자네다. 로봇의 자네가 있고. 어딘가 사막스러운, 우와! 깜짝이야, 노래. 사막스러운 그런 행성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별이 담겨있는 크레이터인지 아니면 물이 담겨있는데 하늘에 별빛이 비치는 건지 모를 그런 크레이터가 있고. 어, 여기도 있다. 안녕하세요, 로봇의 자네다. 위에도 있던데. 어디 먼저 가야 될까? 안녕하세요, 얘는 좀 완성돼 있다. 로봇이다. 동력이 끊어진 것 같다. 동력이 필요해. 호잉? 로봇의 잔해다. 그리고 이렇게 버려진. 오! 이 끊어진 레일 위로 걸어가면 발자국이 또 달라져요, 소리가. 어디 먼저 가볼까? 아래 먼저 가볼까요, 그럼? 아래로 가자. 아이고야. 길을 따라가면 되겠죠? 맵이 생각보다 넓네요. 그쵸? 오른쪽으로 가보자. 여기 어딜, 이 세계인가? 이 세계에서 갑자기 이 세계물이 됐어. 오, 오, 뭐야, 뭐야. 뭐지? 아, 맵 이동인가 보다. 맞나? 자, 여기서 가면, 어, 그런 거 같네요. 깜짝이야. 오, 근데 뭔가 있어. 집이 있어. 오, 그리고 월리가 있어요. 안녕. 쟤는 고장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또 비어있네요. 잠깐만 있어봐. 어이? 이봐, 월리. 어? 오, 널 알아봤어. 안녕. 그 전구는 드디어 오셨군요. 저요? 네, 우리 세계에 잘 오셨습니다. 진짜 이 세계물인가봐. 당신이 나타나서 정말 기쁩니다. 진짜로요. 어, 고마워요. 어허.
죄송한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죠. 그 전에 먼저 당신은 어떻게 여기 오셨죠? 그게 저도 잘... 일어나 보니 웬 이상한 집이었어요. 아, 애초에 깨어났던 그 오두막 자체가 니콘의 집이 아닌가 봐요. 정말 깜깜했어요. 오호, 너무 눈이 반짝거리는 거 아니야? 수상한데? 그러니까 깨어나 보니 낯설고 어두운 곳에 있었다. 그 말이로군요. 네, 제 예언 그대로군요. 당신은 우리가 애타게 기다렸던 구원자입니다. 당신만이 이 세계를 영원한 어둠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허, 구원자? 제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알았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선택할 수 있구나. 이 세계가 정말 이 세계인가요? 정구에 관해, 컴퓨터에 관해. 야, 그래도 일단 집에 가는 법 먼저 물어보자. 아, 저기 죄송한데요.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 여기 왔는지도 모르겠는걸요. 아하, 눈빛이 슬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 엄마와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악몽을 꾸는 것만 같아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아하, 음악이. 당신의 임무는 우리 세계를 구하는 겁니다. 제 임무는 당신에게 우리 세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임무는 니콜을 떠나보내는 것이라고 했나? 제 프로그램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선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 봐, 얘 수상해, 뭔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사과할 줄 아네요.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행이다. 또 물어볼 수 있구나. 그러면은 하나하나 물어볼까요? 이 세계에 관해.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 어두워서 멀리 보이지가 않아요. 이 세계가 원래 이렇게 어두웠던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망가져 있지도 않았고요. 아까 컴퓨터가 그랬죠. 이 세계는 이미 뭔가 멸망했다고. 하지만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죠. 아무리 구원자라 해도요. 이 세계는 새 지역으로 나뉩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바깥쪽에 있어요. 불모지라는 곳이죠. 멀리 보이는 저 탑에 한때 우리의 태양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게 탑이 맞나보다. 아, 저 높은 게 탑이었군요. 중앙으로 가다 보면 나머지 두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 변경 지역 어딘가에 지도가 있을 겁니다. 우와, 지도 주세요. 지도가 필요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이게 끝이구나. 그럼 이 전구는 뭐죠? 제가 깨어난 저 집에서 이걸 찾았는데요.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건 우리 세계의 새로운 태양입니다. 맞아, 태양이라고 했어. 당신들의 태양이요? 네. 오래전 태양은 저 탑 꼭대기에서 이 땅에 생명을 비춰주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빛이 꺼지고 말았어요. 아하, 왜일까? 이 세계는 간신히 버티고 있죠. 이 세계의 표면에는 발광체라 불리는 원소가 풍부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원소가 이전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 에너지를 저장해 주었죠. 발광체는 현재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광원인데 안타깝게도 그 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빛이 사라지면 이 세계 역시 최후를 맞이하겠죠. 어허. 근데 니콘은 눈이 발광하고 있잖아. 하지만 당신이 새로운 태양을 가지고 왔으니 다 잘 될 겁니다. 탑까지 가서 태양을 되돌려 놓아야 해요. 탑이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순례를 떠나야겠죠. 갑자기. 또 태양은 깨지기 쉬우니 조심하세요. 전구니까. 태양이 부서지기라도 하면 이 세상도 끝장이니까요. 뭔가 나한테 부담을 주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허. 나는 전혀 영문을 모르고 있어서 깨어났고 거기 있는 전구를 집었더니 전구가 빛이 났고 그걸 가져왔더니 태양이래. 그리고 아, 내가 아니죠. 니코가 구원자래요. 컴퓨터에 관해.
그 집에 웬 컴퓨터가 있었어요. 아, 그거 말하는 거구나. 컴퓨터에 네가 여기서 하는 행동은 니코에게 영향을 미칠 거야 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어? 니코도 봤구나 그거. 하지만 제일가 니코인걸요?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제 추측이 맞다면 어? 그들은 식님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군요. 제가 식이라고 읽었던 부분은 제 이름인데 여기 또 나오네요.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식? 자꾸 나오네. 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이랍니다. 우와. 이제 알겠느냐? 나의 존재를.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건 식님도 곁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나오네요. 식님께서 당신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편집해야겠다. 시료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어? 그렇죠. 조종을 제가 하고 있죠. 정말요? 하지만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 아직 식님을 뵙지 못했나요? 네. 우리 태양을 운반한 당신에게는 식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이 있습니다. 달리 누구도 지닐 수 없는 능력이죠. 어허,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만히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보세요. 알았어요. 니코가 정말로 뭔가 선택받은 힘이 있긴 있나봐. 안녕하세요. 식님, 지금 거기 있나요? 어? 아, 이름 바꿀 수 있나? 있긴 있는데 그건 내 이름이 아니야. 아, 그럼 이름을 알려주시겠어요? 아하, 어디보자. 그러면은 디저트맨으로 할까요? 디저트맨. 너무 긴가? 오케이. 한글이 안 되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디저트맨님. 후식맨이라고 할게요. 제 이름은 니코예요. 됐다. 확실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름은 후식맨님이라고 말했어요. 신기하네요. 기록된 이름이 잘못된 모양이군요.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중. 어쨌든 그 이름을 제 컴퓨터에서 추출하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어디 적혀있는 것도 아닌데. 업데이트 완료. 두려워하지 말고 디저트맨님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당신은 선택받은 구원자니까요. 갑자기 구원자라 해도 지금은 더 물을 게 없어요. 좋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나는 니코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나? 안녕하세요, 월리씨. 또 만났군요. 묻고 싶은 것이 더 있습니까? 또 있나? 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아, 또 있네. 불모지에 관해. 여기는 정말 황량하네요. 그래서 불모지라 불리는 겁니다. 여기 사는 사람은 없나요? 제 말은 로봇 말고 사람이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전 떠돌아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서요.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럼 쭉 여기 서 있기만 하는 건가요? 지루하겠네요. 어허. 친구는 없어요? 어? 로봇 친구라던가. 그거는 좀 오지랖인데, 니코? 전 누구와 함께 하길 바랄 수 없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하. 길들여지지 않았다고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당신을 길들여줄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3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당신은 2시부터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또 만났군요. 또 있어요. 예언에 관해. 그러니까 그 예언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예언자께서는 다른 땅으로부터 구원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자기가 예언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자가 이상한 집에서 눈을 뜨고 태양을 찾아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요. 정말 니코 얘기네요. 아하. 당신은 그 외에 또 무엇을, 그러니까 예견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 그 예언에서 또 무엇을 보았나요? 어? 잠깐,
당신이 리언자 아닌가요? 오 세상에, 다행히 아니죠. 하지만 아까까지만 해도 제 예언이라고. 그러게, 그건 예언이 제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당신의 뭐요? 아, 전 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전 로봇이니까요. 그렇구나. 어허, 마지막 것도 한번 물어보죠. 탑에 관해. 저 탑은 얼마나 높죠? 꼭대기가 보이지도 않네요. 그 질문에는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거 알아야 내가 가지. 그렇지만 저길 어떻게 올라가죠? 때가 되면 호식맨님께서 어떻게 할지 알려주실 겁니다. 나도 몰라.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주진 않네요. 내가 구원자라고 해놓고서.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어? 또 컴퓨터다. 안 켜지네. 여기도 전기가 끊겼군요. 저기 뭔가 있다. 근데 저 위에도 올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 동력이 없는 로봇이에요. 아, 이제 나한테 말하나 보다. 니코가 로봇이에요. 이건 멀쩡해 보여요. 동력이 없을 뿐이죠. 고장나지 않았는데 동력은 없다. 어? 추석 기술자 후임으로 로봇을 임명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작년에 일어난 사건의 장본인이라니. 사건? 저들 입장에서는 그녀를 도시에서 멀리 데려가는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 부디 그자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기를. 관리팀. 그녀는 또 뭘까? 뭔가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어. 먼지 쌓인 책장이에요. 먼지 쌓인 책장. 어? 아, 여기는 창 밖인가 본데. 창밖은 안 빠지네요. 빛바랜 포스터예요. 오, 전직원 대상 공지사항. 청색 발광체 중 가장 희귀한 종류는 발광새우의 산란기 때 흔히 발견됩니다. 혹시라도 표면이 거품으로 덮인 못이 보이면 즉시 관리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빨리 채취팀을 파견하겠습니다. 오호, 연못에는 발광하는 새우가 산다. 맞나? 이 가운데 건 뭘까? 책장. 빛바랜 포스터. 광산의 자리가 다섯 개 났습니다. 채용 시 숙소와 기타 생필품을 제공합니다. 선착순 모집 중. 광산이란 게 있구나. 이 세계에도 어쨌든 누군가가 살고 있는 모양인데, 버려졌을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에서. 그리고 저 빛나는 건 뭘까요? 태양광 자가충전 배터리 모델 N87. 1년 무상 보증. 배터리를 햇빛이 잘 되는 곳에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두십시오. 수초 안에 충전되며 외부 전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요령.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을 경우 정면의 렌즈가 운반 도중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1회 충전 시 1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기억해야 되나? 보증 기간 동안 충전 주기가 감소했을 경우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이거죠? 재미있어 보이는 상자네요. 아하, 저걸 열 도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도구? 이거 도구 아니야? 이거 크루 오빠 아니야? 어딘가 도구가 있나 보죠? 응? 포스터. 로봇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쵸, 이게 제 1법칙이죠. 사람의 명령이 1번 조항을 위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로봇은 사람이 내리는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로봇은 위에 두 가지 조항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아주 유명한 세 가지 법칙인데. 오, 맵이 나왔다. 제가 지금 저 파란 부분 있죠? 가장자리. 그 변두리에 있는 것 같고, 가운데로 갈수록 지역이 가까워지네요. 이 맵을 가져갈 순 없어? 알겠어. 그럼 점점 가운데로 가보는 것으로. 가운데 저 길다란 검은 선이 탑인 것 같은데. 일단 도구를 나중에 찾아오도록 하죠. 호이. 안녕하세요. 혹시 뭐 늘어났나 볼게요.
호잇. 똑같네요. 그렇구나. 가자 가자. 그럼 아까 위에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오 깜짝아. 적응이 안 돼. 이 거대한 크레이터를 지나서 여기 아닌데. 어 여기 뭐 있다. 광차 있다. 탈 수는 없네요. 여기 있군요. 안녕 로봇이에요. 어 이제 말해준다. 수리하긴 힘들겠어요. 올라가 보자. 얘도 동력이 없었죠? 위에는 또 뭐가 있을까? 여기도 있어요. 로봇이에요. 수리하긴 힘들겠어요. 은근히 맵이 커서. 어? 으! 머리만 남았어요. 표정 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단지 태양이 없어진 것만이 아니라 뭔가 있나봐. 여기 조그만 애들도 있다. 쭉 올라가면 뭐이? 나도 또 누구 있다. 안녕하세요. 저기요. 아 얘도 로봇이네요. 근데 뭔가 헌팅캡 같은 걸 썼어. 아하 호식맨님 거기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배에 연결된 로봇이 있어요. 동력도 없어 보이고 관절도 많이 녹슬었어요. 우리가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탑에 가려면 이 바다를 건너야 하니까요. 아 가운데 있던 게 바다였구나. 보라색 지역이랑 초록색 지역 사이에 있던 그 파란 게. 어 이거 또 있다. 그게 바다였네요. 여기도 있는데 여긴 없다. 들어가 보자. 도구가 필요해. 어 여기 있네. 쇠막대기예요. 주위에 단말기에서 떨어진 모양이에요. 오. 의외로 가볍다. 여기도 다 똑같겠죠? 어? 내 침대. 컴퓨터처럼 생긴 기계예요. 걷느라 좀 지쳤네요. 잠깐만 자도 되나요? 어, 그래. 지쳤으면 좀 쉬어야지. 어? 아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화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세계의 비밀을 파헤쳐보도록 합시다. 오시라소 마셨고요. 감사합니다.